대한민국 최초의 테마파크이자 대표 놀이공원인 롯데월드가 개장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현재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롯데월드 부지를 두고 디즈니랜드급 테마파크와 호텔 및 백화점 리모델링, 오피스타워 신규 건설, 제2 롯데월드와 연계한 복합 쇼핑몰 개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2014년 롯데월드 타워를 포함한 제2 롯데월드 개장에 이어 잠실역을 둘러싼 롯데타운 구상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실제 롯데월드 안팎을 살펴보면 개장 직후인 33년 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계절마다 일부 시설을 새롭게 꾸미고 있지만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녹슨 철근과 떨어져 나간 페인트 등 노후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십수년째 그대로인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직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 단계인 만큼 정확한 구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가 동반되기에 이번 재개발이 주변 인프라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